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오늘은 정신과 의사 토미님이 지은 지극히 짧고도 사소한 인생 자문입니다. 마흔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처방. 자기 효능감. 자기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를 처리하면서 균형을 잡아가며 어려움 속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니까요. 상사에게 혼나고 가사와 육아를 잘하지 못하고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해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